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만 최근에 보자면은 시장에서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스몰캡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세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가지고 또 전기차 뭐 네.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종목은 하반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대단히 좋고 네. 이게 2023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실적으로 뭐 주가는 다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크고 내년 실적이 유망한 그리고는 강소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실적이 될 텐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쭉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강소 기업이다.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비츠로셀입니다. 네. 비츠로셀 하면 흔히 이제 2차 전지하고 다르게 1차 전지. 뭐 1차 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충전을 안 하지만 그렇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뭐 극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고 있죠. IoT까지 쓰이고 있는데 메인 시장은 스마트 미터기입니다. 스마트 미터요? 우리 전력이라든지 뭐 가스 이런 쪽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쪽에 미터 쪽에 들어가는 전지죠.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네. 예, 세계 1위 업체가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을 본다면 금년도에는 60% 정도가 하반기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하반기 영업이익이 나면서 연간 실적은 어떨 것인가? 예,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28%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내년도에는 39%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쓰이는 측면은 다양합니다. 형태에 따라서 미터기에 쓰이는 보빈 전지부터 시작해서 네. 뭐 석유 시추 고온 전지까지 다양한 쪽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추 환경이 좋은 에너지 고유가 되기 때문에 미국 환경이 좋을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역시 유럽과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환경.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국방 분야. 그리고 미래의 2차 전지 소재 분야까지 펼쳐지는 그건 일단 글로벌 1등 주다는 측면입니다. 네, 상당한 이점이 있네요. 지금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상당히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밤에 또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유럽에서 가스와 관련된 이야기 또다시 나오니까 오늘 또 비츠로셀도 마침 또 5% 이 시각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또 장기적으로 살펴보자면 모멘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시추 산업에 뭐 흔히 말하면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네. 하는 미국의 시추 산업에 이 고온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020년에 매출이 75억이었는데 21년에 170억대, 금년도는 220억대 정도로 점프업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고유가 환경이 미국에서 시추 환경, 석유라든지 셰일가스의 시추 환경에서 고온 전지 매출이 늘어난다는 측면이고 역시 이 회사의 최대 매출은 역시 이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면 과거에 전력 산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미국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수자원, 물, 수도 관련 쪽이 되겠고 유럽은 지금 한참 가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가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반도체 조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낮은 가스하고 수자원 분야에 반도체 쪽이 좀 수급난이 해소가 되면서 특히 이제 자일럼이라 하는 세계 1위 업체인 고객, 최대 고객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4분기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또 이제 국방입니다. 네. 국방 분야에서도 이제 앰플 전지라고 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신관의 역할을 하는 쪽이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천무라고 하는 하나 쪽의 방산 쪽을 사업을 해가지고 23년 정도에는 탑재가 되고 2024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 텐데 이쪽 관련해서 초소형 앰플 전지가 있고 또 인도 국방부에 최근에 100억 정도 수출 계약을 할 정도의 수출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차 전지 하면은 성장성이 제한이다 하는 부분인데 2차 전지에 대한 드림을 키워가고 있고 이 분야에도 핵심 리튬 황전지 또는 전고체 전지라는 차세대 전지의 소재, 리튬 호일 쪽에 대한 R&D 쪽을 개발해가고 있는 그런 기술 리더십까지도 미래를 확보하다 이런 측면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접근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상단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전형적인 외국인 예. 선호주였죠. 1등주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35%에 갔는데 지금은 네. 이제 한국 시장 축소를 하면서 28% 정도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나타나고 또 이제 미뤄졌던 이제 계획이 이제 만기가 되었던 장기 계약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4분기부터 최대 매출처인 자율론을 통해서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네. 충분히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내년 그림 그린다면 중소형 주지만은 흔히 말하는 쌍끌이라고 하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13,000원대 정도 주가까지 그러네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15,000원대 그리고 52일 채권 18,000원 정도 그림을 좀 보시고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2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환경을 그리면은 2만 원대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판단이죠. 네, 오늘 또 마침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비츠로셀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스몰캡 유망주는 어떤 건가요? 예, 엠로라는 회사입니다. 엠로, 네. 예, 역시 이제 B2B 관련 쪽인데 아마 이제 비츠로셀이 하드웨어라면은 이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흔히 말하면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다 하면은 우리 이제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죠. 한국의 더존 비즈온이라든지 또 독일의 SAP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CRM이라고 하죠. 고객 관계 관리. 네. 근데 이제 엠노는 SRM 쪽, SCM 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매 관리 쪽입니다. 구매 관리, 예. 네. 구매 관리 쪽도 이제 분야가 생산 플래닝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가 있고 또 한쪽에는 물류 배송이 3단계가 있는데 이 엠노의 경우에는 구매 쪽에서는 국내의 독보적인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기업들의 IT 환경이 생각보다 더디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윈백이라고 하죠. 아, 엠노 제품 써보니 좋네? 그래서 실제로 국내 대기업의 상위 대기업 10개 중에 8개가 엠노 제품을 사용할 정도로 상당하네요. 윈백, 국산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반기 대비 상반기 금년도 본다면 하반기 영업이익은 70% 정도. 연간으로 본다면 금년에 24% 증가를 하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날 거고 역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AI 분야의 기술력 또 글로벌 업체와 제휴 이런 또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사업 부문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사실은 인력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그렇죠. 업체고 최근 들어 이제 사람들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도 높아지고 적정한 인력 채용도 좀 힘들었습니다. 전년도 말하고 금년 초에 엠노는 대규모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기업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 포텐셜이 있는 거고 또 엠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또 이런 업체들은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면은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현장 프로젝트에 투입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좋았지만은 수익성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자체 인력들이 외주비를 덜어내고 자체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거고 그러겠네요. 최성수기인 4분기에는 매출액도 점핑하고 이 수익성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면 될 거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회사가 구축을 하고 라이선스피 기술료를 받는 사항인데 클라우드는 글자 그대로 약간 구축을 해주고 월별 베이스 또 연간 베이스로 P를 받는 쉽게 말하면 P베이스 사업이고 있는데 네. 이 매출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4% 정도 전체 매출에, 21년에 6% 정도. 근데 금년에는 7% 정도, 내년에는 9%, 10% 정도 높아지면서 수익력 기반, 수익 기반이 강화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언론기사에 가끔 드러나고 있는 게 AI의 기술력입니다. AI요? 네. 구매 관련 쪽에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무리 그런 좋은 기술이면 뭐하냐 실제로 어떤 레퍼런스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지금 언론 보도화 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국내의 초대기업 쪽에 AI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절하게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AI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 이거 역시 초대형 기업에 하고 있다는 게 기술력을 입증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대기업이지만 네. 워낙 앞에 기업이 초대 기업이니까 대기업형 AI 기반 견적가 소프트웨어 견적가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I 기반의 이 측면은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 측면뿐만 아니라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높여질 건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경쟁하는 회사는 어디냐
SAP입니다. 예. 그러니까 SAP가 아리바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국제회사인 거죠? 그래서 ERP 예. 쪽의 넘버원인 쪽인데 이 아리바는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 구매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SRM 쪽은 직접하고 간접 구매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거냐. 네.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형 소프트웨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업체, 아까 말한 SCM 중에 플래닝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업체하고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 플래닝하고 이 회사의 구매 강점이 돼서 글로벌 시장을 동반적으로 진출할 거고 이게 국내 기업의 레퍼런스까지 찾는다면 미래에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회사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글로벌 기업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재평가가 됐는데 올해는 조정이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우선 이제 엠로는 외국인 지분율이 5%를 못 넘어왔습니다. 아, 네. 이제 지금 4.1% 정도이기 때문에 시총이 뭐 1,600억 대이기 때문에 좀 작은 측면이 있죠. 비트로스보다는. 자,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기관들은 이제 6월, 7월 정도 순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매도를 네. 했습니다. 우선은 엠로가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관이 먼저 매수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업체하고 제휴, AI 이런 관련된 레퍼런스가 국내 기관들은 충분히 매수를 땡길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엠로가 2023년에 PER이 17배 정도지만 고성장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스 기대를 감안하면 매우 싸다는 측면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들이 2만 원 이상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최근에 많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4분기 최성수기 효과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은 스몰캡 유망주 비츠로셀과 엠로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